머리를 묶는 게 예쁠 것 같기도 하고. We were searching for a comet, just a crumb. This world I wanted beckons to come. And if I had a little fragment, I could wish on stars. Taking showers on a shampoo. Exactly. 스페인에 다녀와서 지금 처음 찍는 영상인데 한국에서. 뭔가 이 오랜만에 찍는 겟레디 윗미라 그런지 굉장히 막 기분이 좋고 네 그러네요. 프라이머는 엄청 유명한 아워글래스의 베일 미네랄 프라이머. 아주 이렇게 굉장히 묽은 흰 우유빛깔을 띠는 프라이머인데요. 얘는 피부에 얹었을 때 굉장히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막 윤기가 나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예요. 제가 조금 이따가 뭐 큰 행사는 아니고 설화수 관련해서 행사장을 가게 됐는데 아무래도 그런 행사장을 갈 땐 사진도 찍고 좀 더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밀착이 빡 된 느낌이 좋아서 조금 전체적으로 매트한 느낌으로 가줄 거예요. 그렇게 매트한 파운데이션 쓸 땐 확실히 이런 수분이나 조금 결을 정리해줄 수 있는 프라이머를 한 번 더 얹으면 피부결이 더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 다음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두 개를 섞을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에스티로더의 더블 웨어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에스쁘아의 비글로 파운데이션. 브러쉬 끝으로 살짝 믹싱을 해줍니다.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이니스프리의 이거 무슨 스펀지지? 아무튼 이렇게 복숭아처럼 생긴 말랑말랑 스펀지. 이걸로 부드려줄게요. 제가 오히려 스페인에 갔을 때는 훨씬 더 시차 적응을 잘했는데 한국 와서는 시차 적응이 너무 첫 번째 주엔 잘 되다가 오히려 요즘 망한 느낌? 둘째 주에? 잠도 막 잘 안 오고 이래서 턱에 이렇게 뭐가 좀 났어요. 더블 웨어 파운데이션 무슨 색상 쓰냐고 많이 여쭤보셨는데 저는 포슬린 색상을 사용하고요. 사실 이것도 저한테는 조금 노란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아 지금 머리가 진짜 애쉬빛이거든요? 초록색? 근데 여기는 굉장히 붉게 나오네? 확실히 제가 스페인에서 자외선에 노출이 많이 되기도 했고 좀 석회질이 섞인 물로 매일매일 샤워를 하다 보니까 게다가 거기에서는 컬러를 유지해주는 컬러 샴푸도 안 썼거든요. 확실히 머리 색깔이 진짜 빨리 빠졌어요, 스페인에서. 루나 컨실러 사용할 거고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조금 이렇게 큰 스팟을 가려주려고요. 그 다음 이렇게 큰 스팟을 가릴 때는 조금 넓게 올려두고 바로 블렌딩하는 게 아니라 조금 기다려주세요. 다크서클 가장 진한 부위도 눈 밑에 스펀지로 그냥 가볍게 제가 좀 넓게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올린 데 끝에 가운데는 터치 안 하고 끝에만 블렌딩하는 느낌으로 지금 나름 좀 뽀송한 피부 표현이 완성이 됐는데 날씨가 이제 조금 덥고 지금 낮이기 때문에 이글립스 팩트로 한 번 더 좀 눌러줄게요. 제가 이번에 스페인을 다녀왔잖아요. 근데 사실 뭐 10박 11일이 되게 긴 그런 여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 전체에서 10일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잠깐의 여행 동안 막 내가 엄청 바뀌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게 막 정리가 생각 정리가 되고 이런 건 절대 아닌데 제가 이번에 확실히 느꼈던 건 아 나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이런 건 되게 싫어하는구나가 엄청 분명해졌던 시간이었어요. 오늘 눈썹은 마지막에 할 거고 요거 삐아의 피넛 블러썸 요걸로 코랑 턱 쉐이딩 전체를 다 해줄 거예요. 아무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번에 여행 관련돼서 느낀 건 저는 확실히 되게 웅장하고 멋있는 건물이나 아니면 그 나라 고유의 역사 깊고 멋있는 그런 유적지보다는 그냥 그 나라의 자연, 그 나라 사람들이 사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조금 더 소소한 일상들에 더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원래도 저는 사람 구경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그냥 한국에서도 진짜 주변을 되게 많이 이렇게 돌아보면서 길을 다니는 스타일이고 걷는 스타일인데
스페인에 가니까 우리나라랑 얼마나 뭐 1부터 10까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구경하는 게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특히 저는 직업 자체가 뷰티나 뭐 패션, 라이프스타일 이쪽에 관련이 돼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 사람들은 어떤 스타일, 어떤 아름다움 이런 거를 추구하고 그런 거를 관찰하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마드리드 그 도시 쪽보다는 바르셀로나 해변가 도시로 내려올수록 조금 더 관광객도 아무래도 많아지고 해변 도시가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꾸미고 색감도 이렇게 발랄해지고 좀 스타일리시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상하로 갔을 때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랑 상하를 진짜 약간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좋은 눈초리로 막 이렇게 이렇게 밝게 웃는, 밝게 보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하고 약간 스캔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 마지막 날에 저랑 상하랑 우리 진짜 궁금한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빤히 쳐다보는지 물어볼까? 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진짜 많이 쳐다봤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 쳐다보고 있던 당사자랑 눈이 마주치면 보통 많이 피하잖아요. 약간 안 본 척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시선을 멀리 다시 둔다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은 색감을 조금 많이 넣고 싶어서 이거 어뮤즈의 이거 팔레트 진짜 너무 예뻐. 별 천가 내려오는 거. 그리고 색감도 어뮤즈 블라썸 팔레트라고 해서 봄에 겨냥된 색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통통 튀는 컬러들을 사용을 해볼 거예요. 우선 조금 마일드한 이런 피치색과 이 브라운을 합쳐서 베이스 컬러를 깔을게요. 저를 쳐다보고 있다가도 저랑 눈이 마주쳐도 되게 아무렇지 않게 계속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빤히. 그래서 뭐지? 하면서 내가 눈을 돌려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누가 그렇게 쳐다보는 게 편하겠어요. 왜 나 뭐 이상한가? 나 이상한 거 막 묻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빤히 쳐다보니까 제가 약간 눈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다음은 요 조금 더 진한 피치 컬러 이거랑 이 펄 섀도우를 살짝 섞어서 여기에도 조금 도톰하게 올려줄게요.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분이 계신가요? 그래서 뭔가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그런 기분이었어요. 요거 핑크 펄이 들어간 요걸로 언더를 해줄게요. 굉장히 오랜만에 핑크핑크한 메이크업을 했는데요. 제가 진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저희가 자전거를 저랑 상아랑 몇 번 타고 돌아다녔거든요, 바르셀로나에서. 근데 스페인은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냥 일반 차들이 슝슝 달리는 그 도로 옆에 자전거 도로가 되게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자전거 신호등도 따로 있을 정도로 가까운 근거리는 저희는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어김없이 제가 이렇게 또 막 자전거를 타다가 빨간불이 띵 켜지길래 이렇게 섰어요. 서서 이제 다음 신호를 기다리려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샴페인 컬러로 눈두덩이 가운데 한 번 더 찍어줄게요. 좀 높게. 근데 이제 차들도 빨간불이니까 서야 되잖아요. 차가 섰어요. 옆에 섰는데 제 오른쪽에 갑자기 시선이 딱 느껴지는 거야. 보니까 창문을 띵 내리면서 또 같은 시선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고 또 눈을 안 피하고 계속 쳐다봐. 그러고 띵 올리고 초록불 바뀌니까 띵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창문까지 내리고 볼 정도로 제가 막 저희들이 신기한 복장을 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냥 저희가 되게 신기했나 봐요. 아무튼 그런 경험을 했어요. 눈화장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음영 컬러 얘로 지금 너무 끝쪽이 부어 보이는 느낌이라서 핑크색 위에 살짝 음영 컬러를 덮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라인은 MLB의 이런 초콜릿색 이걸로 그려줄게요. 점막은 그냥 검정색 블랙으로 먼저 채워야겠어. 여기는 점막을 채운 쪽 안 채운 쪽 조금 더 또렷하죠. 그런 따뜻한 갈색이 아니라 오히려 붉은기가 조금 많이 돌아서 제 눈 화장이랑 오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진짜 스페인이 원래도 좋을 거는 알았지만
특히 바르셀로나가 정말 너무 좋았어요, 저는. 진짜 너무 좋았어. 스페인을 여행지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꼬리를 살짝 올려볼게요. 근데 워낙에 제 눈이 처져가지고 꼬리를 올려도 어울린 느낌이 잘 들지가 않네. 제가 좋아하는 베네피트의 프리사이스 마이브로우 펜슬. 원더를 그려줄 거예요. 삼각존을 이렇게 브로우 펜슬로 칠하면 되게 또렷해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음영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신기한 게 회색 렌즈를 끼면 그렇게 언더를 그리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일까? 오, 좋은데? 오늘은 아이 메이크업에 평소에 쓰는 컬러보다 훨씬 더 다양한 색이, 조금 더 짙은 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뭔가 먼저 눈썹을 그려두면 아이 메이크업 할 때 제한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봤자 뭐 평소랑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진짜 확실히 블러셔나 립, 뭐 아니면 아이에 조금 평소에 쓰지 않는 색감들이나 평소보다 조금 포인트를 확 주고 싶다라고 결정을 한 날에는 다른 부위, 평소에 하던 부위 다 때려치고 그걸 먼저 시작하세요. 오늘 레드립이 포인트다면 레드립, 레드 립스틱을 먼저 바르고 시작하고, 오늘은 뭐 블러셔를 진하게 숙취 메이크업을 확 간다 하면은 블러셔를 먼저 바르거나, 그렇게 하면 평소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눈썹을 다 그렸으면 요거 클리오의 킬브로. 요게 아직까지는 제 머리색에 그래도 잘 맞아서 쓰고 있는데, 조금 더 머리색이 빠지면 아마 한 톤 더 밝은 걸로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까지 근 한 5년간 가져본 머리색 중에 정말 가장 밝은 색이에요. 근데 티가 좀 안 나죠? 사실 오늘 제가 참여한 행사장이 그 주제가 유니버스라고, 약간 별, 우주 이런 느낌이라서 좀 반짝반짝하게 하고 가면 예쁘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요 리치 하이라이터로 코끝에 빰! 다음 콧대에, 다음 눈꼬리 앞과 인중 여기 산 잡아주고요. 다 했으면 마스카라! 사실 속눈썹을 붙일까 했는데 안 붙여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가야겠어. 오늘은 요거 클리오의 킬래쉬. 오늘 클리오가 아닌가? 두 개만 나왔나? 이 마스카라가 아주 뺨! 이런 느낌은 아닌데 약간 롱래쉬로 깔끔하게 올릴 때 괜찮아서. 아이섀도우 색이 조금 강해서 마스카라를 힘을 덜 주고 싶은 날 딱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그런 날. 마스카라에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싶지 않은 날. 아니, 해가 벌써부터 이렇게 뜨거우면 이번 여름은 또 어떻게 버티죠, 저희? 아, 근데 제가 아까 그 말 하다가 넘어갔죠. 여행을 다녀와서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딱 느끼겠다. 그거를 말하다가 이렇게 끝까지 다 와버렸어. 아무튼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던 저의 생각은, 여행 후 저의 생각. 저는 거기 가서 아, 내 영상에 이런 느낌이 나오면 너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이 이렇게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꽤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너무 다른 새로운 것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한마디로 막 영감 받았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거추장스럽지만, 진짜 확실히 아, 나는 이런 색감을 볼 때, 이런 풍경을 볼 때 확 내가 와닿는구나, 이거를 되게 진짜 많이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하늘을 봐도, 물론 구름 많고 화창한 하늘도 너무 좋은데 저는 야경이 정말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워낙 별 문양, 달 문양 이런 것도 좋아하고, 화창한 낮보다는 오히려 밤풍경, 야경이. 여행을 하다 보면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념무상으로 그 공간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나한테 확실히 집중을 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문샷의 신상 에어블러셔 소프트 피오니.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느낌이 코랄 피치피치해서 요 색을 같이 섞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색감이 살짝 옅은 피치색이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넓게 깔았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요. 약간 가로 수준도 아니고 네모 수준으로 넓게. 하나만 바르니까 역시 조금 아쉬워서 아까는 조금 더 쿨쿨한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확실히 피치, 코랄 느낌. 볼 중앙에만 살짝, 아주 살짝 얹어줄게. 색깔 너무 예쁘다. 완전 봄스럽고 엄청 가볍게 올라가는 느낌이라서 두 가지 컬러의 양을 꽤 많이 사용을 했는데도 건조하지가 않네요, 전혀. 이거를 네 번째 손에 이렇게 발라서 눈 밑에 살짝 얹어주면 예쁠 것 같아. 왜냐면 확실히 막 엄청나게 큰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닌데 그냥 쓱 얼굴을 봤을 때 굉장히 통일감 있어 보여서 저는 이렇게 블러셔 색감을 언더에 맞춰주는 메이크업 방법을 많이 쓰고 있어요. 립도 문샷 신상이라서 같이 보내주셨는데 색이 정말 다 너무 예쁜데 오늘은 이거 501번 아몬드 브리즈를 사용할게요. 얘도 살짝 차분한 컬러에 이런 피치 색상이에요. 저는 워낙에 세미매트 질감을 좋아하긴 하는데 진짜 가볍고요. 우선 얘네들 지속력이 너무너무 좋아요. 끝에를 살짝 뭉개줘야겠어요. 그래서 세미매트라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고 건조하지 않은 립을 찾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립도 봄스러운데 조금 차분한 느낌이라서 요즘 날씨에 쓰기 진짜 너무 예쁜 컬러예요. 역시 립이랑 블러셔를 탁 올리니까 그 로지로지한 느낌이 너무 예쁘게 살아서 오늘 메이크업 너무 마음에 들어요. 기분 좋은 채로 저는 그러면 머리랑 옷을 입고 올게요. 돌아왔어요. 완전 봄스럽죠? 제가 최근에 산 블러스 중에 정말 가장 마음에 드는 애예요. 제가 말했던 별다리 있는 이런 레이어링 목걸이를 해줄게요. 왜냐면 여기에는 조금은 심플한 목걸이를 해야지 셔츠가 살 것 같아서 이렇게 해줬고요. 왜냐면 여기 팔목에도 셔링이 많이 잡혀있고요. 끈도 약간 치렁치렁하게 달려있고 단추도 이렇게 골드 버튼이에요. 아래는 그냥 베이지색 조금 일자 품이 큰 린넨 바지를 입었고요. 그래서 좀 셔츠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너무 화려한 느낌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간단한 레이어링 목걸이 했고요. 귀걸이도 같이 조금 코랄 느낌에 맞춰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귀걸이 중 하나인 이 펀칭 귀걸이 해줄게요. 이건 제가 옛날에 잠실 그 롯데몰에 놀러 갔다가 코즈니 브랜드를 구경하는데 그 안에 또 작게 액세서리를 파는 매대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픽업을 한 제품인데 이거 진짜 잘 쓰고 있어요. 어제 썼던 립들은 다 빼주고 뭐가 엄청 많네. 어제는 요 문샷 썼었네. 502번. 오늘 쓴 립 501번? 요거 하나만 들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가방은 또 제가 요즘 굉장히 잘 들고 다니는 조세벤 스테이시 가방. 위에 셔츠도 그렇고 아래 요 베이지색 바지도 그렇고 다 너무 밝은 톤이라서 이렇게 블랙백 하나 매치시켜주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겟레디에서 만나요. 안녕.